보통 자기가 언제 온 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지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분이 있어도 그 이민 생활에 대한 얘기거리가 많죠. 저도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사람하고 약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1986년에 왔으니까 지금 32년째 아닙니까? 30여 년 전에 그 처음으로 미국에 왔을 때 그 얘기를 집사람하고 했어요. 랭귀지 코스를 2년 마치고 86년에 도착해서 2년 마치고 88년 8월에 그 한창 더운 여름에 신학 공부를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시시피주 잭슨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딸은 다섯 살이고 아들은 세 살 이렇게 데리고 차를 타고 미시시피주로 이제 잭슨으로 가는 겁니다. 초행이죠, 초행. LA에서 잭슨까지가 거리가 얼마인가? 2100마일이에요. 하루에 700마일을 달리면 며칠 갑니까? 3일을 가야 돼요. 하루에 700마일이요?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65마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65마일이었어요. 지금은 나가면 요즘은 마일수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도시에서나 조금 돼 있지 나가면 목표지가 저쪽에 유타주 지나가서 가보니까요 85마일로 나와있어요. 85마일. 그리고 사람이 90마일로 달리지 않습니까? 90마일로 달려보았는데 차가 뜨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3일 아니면 4일 가는 길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차를 타고 갔는가? 10년 된 미국 차 쉐비 스테이션 웨건을 타고 갔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차입니다. 색깔은 틀리지만 그 당시에 10년 된 이 쉐비 스테이션 웨건을 타고 내 식구가 가는 거죠. 여기에 먹을 것이 있고 뭐 짐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옷거지 먹을 것이고 안식도 이거 타고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공부하면서 여름 방학이면 석 달씩 되니까 LA로 다시 온 거예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와서 한 달 정도를 있다가 또 가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그 먼 거리를 이 차를 타고 왔다가 갔다가. 그 당시에 미제차가 뭐 좋았나요? 10년 넘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차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장거리 운전하는 중에 차가 멈춘 적이 없어요. 이 오래된 차 1,050불 주고 샀어요. 1,050불 주고 샀어요. 에어컨이 안 나와서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교사로 계신 분이 메케닉이었어요. 목사님, 에어컨 없으면 그 사막 같은 애리조나나 텍사스 못 지나갑니다. 내가 중고 파트 하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50불짜리 컴프레스를 사가지고 딱 달아줬어요. 가스를 넣어주고. 목사니까 그분 때문에 에어컨이 퐁퐁 나오는 거, 오래된 차인데도 에어컨이 나오고 가솔린 얼마나 먹어요. 그 장거리를 탔는데도 한 번 도중에 쓴 적이 없어요. 팔 때까지 650불 주고 다시 팔 때까지. 그리고 그 장거리를 다니면서 타이어 펌프 한 번 안 타이어 바람 한 번 안 빠졌어요. 얼마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지난 얘기 이것을 하면서 입을 모아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고 신학생인데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지고 정말 없어요. 한두 달 버티면 될까? 정도 가지고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목사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기까지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간 거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가지고 가지고 없어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야 할 때는 그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맡기니까 책임져 주지 안 맡기는데 책임져 주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안 맡기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그 많이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공중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새들이 심느냐? 새들이 심고 거두느냐? 새들이 심고 거두어서 창고를 짓고 고개 쌓아놓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길러주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 백합화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옷감을 만들어서 입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버지에 던져줄 들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으십니까? 한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와 들에 나는 풀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들에 핀 꽃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도 귀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중요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죠.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건강할 때나 병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병이 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간다. 건강할 때나 병났을 때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 시련이 있을 때나 시련이 없을 때나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읽은 시편 37편 말씀에 37편 5절로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에는 내 힘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노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 하시리로다. 잠언서 3장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그게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내 힘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리면 넘어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사람이 붙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면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람이 붙들면 치면 넘어가요. 사람이 붙들면 치면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느 사람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믿고 맡겨버리는 신앙의 사람의 요동함을 영영지 허락지하니 하시리로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캄캄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망가할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조국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니고 내가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많이 있습니다. 막막한 일 나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맡겨서 이게 신앙, 이게 신앙이네요.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지난 수요일 드린 설교의 일부분에 지난 수요일 날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음악에서 소리의 강량을 표시한 부호들이 있어요.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면 악보에 피피 피아니시모 매우 작고 여리게, 피 피아노 작고 여리게, 메조 피아노 조금 작고 여리게, 내조 포르테 조금 세고 강하게, 포르테 세고 강하게, 포르테시모 매우 세고 강하게.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세고 강한 소리 아니면 작고 유린 소리, 어느 소리 내는 게 쉽겠습니까? 네, 작고 여린 소리 내는 게 힘들어요. 작고 여린 소리, 센 소리, 아 이거 지르는 데 문제 있는데 작고 여린 소리를 목성으로, 이 목소리로 작고 여린 소리를 이 악기로 바이올린으로 작고 여린 이 음악에서 강하고 센 소리도 사람이 들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요. 강하고 센 소리 거기도 여러 빨려 들어가는데 이 약하고 열이 마치 신호라기처럼 이 크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악기나 성악이나 할 때 여러분 강하고 큰 소리도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잘하지만 고 피아노 피아니시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에 여러분 음악가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은 작고 여리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삶은 쉬운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은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신앙인의 삶은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시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시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적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작게가 아니라 적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말을 적게 하는 건 이거 어려워요. 화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화를 안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내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게 화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남편도 화나게 하고 내 부인도 화나게 그런 세상이에요. 화난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화를 내는 건 쉬워요. 막 내버리는데 화를 안 내는 거 이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절제하면서 사는 게 어려워요.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후다닥 해버리는 참을성이 없는 그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화목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화목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는 것이 어려워요. 신앙의 삶은 쉬운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하는 삶이에요. 신앙의 삶은 쉬운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쉬운 일 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어려운 일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오른밤을 내 오른밤을 악인이 후려치거든 왼밤 가서 돌려대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내 오른밤을 후려치는데 내 왼밤을 때라고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나도 후려치고 그러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이거 하려면 어려운 것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겉옷을 가지고 올라가거든 누가 송사를 해서 내 겉옷까지 빼앗아가려고 하거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속옷까지도 벗어내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오리를 누가 너에게 가져오면 오리뿐만 아니라 배로 십리까지 가져와라.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를 받게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신앙인의 삶은 쉬운 길을 가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고 신앙인의 삶은 쉬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